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일 원장입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이 상당히 진행된 여성형 탈모로 수술을 받은 실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술 전 사진을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이분의 상태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실제 보시면 훨씬 심한 상태셨습니다. 헤어라인부터 정수리, 가마의 뒤쪽까지 전반적으로 탈모가 진행이 되어 있고 또 모발의 밀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어서 사진을 보는 것보다 훨씬 실제 모습이 심한 상태셨습니다. 이분은 헤어라인과 정수리를 이제 전체 이식을 원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는 전체 이식하기에는 모발의 필요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이분이 비교적 고령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후두부 상태에서 이제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권유해 드렸고 이분의 이제 주소견이 헤어라인보다는 정수리 쪽이 강했기 때문에 실제 수술은 정수리 중심으로 이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이제 필요량은 저희가 정수리, 즉 전두부, 중두부, 일반적인 이제 정수리, 가마 근처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7,000모는 필요한 상태셨습니다. 따라서 절개, 비절개가 같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분의 후두부 상태를 보았을 때 절개식으로 약 4,000모 전후 채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나머지 3,000모 정도의 이제 부족한 부분은 비절개 수술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이제 1년 뒤의 사진입니다. 굉장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 눈으로 보시면 이 사진보다 더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분은 전두부 일부부터 시작해서 가마 뒤쪽까지 넓고 광범위하게 이식을 하였고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부위는 좀 더 저희가 이식 밀도를 밀집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 상태에 비해서 약 70% 정도 이제 두피 비침이 사라진 상태이고요. 가장 이제 눈에 잘 띄는 부위, 즉 모발이 갈라지는 부위가 어느 정도 두피가 비쳐 보이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은 상태입니다. 절개식으로는 약 3,900모 정도의 모발을 제가 채취를 하였고요. 비절개 수술로 3,100모 전후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식 수술량은 7,014모로 목표했던 7,000모를 저희가 채취를 해서 이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간에 간혹적인 이제 모낭염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잘 치료해서 이 수술 후 결과를 찍은 1년 정도의 시점에서는 모낭염 자체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상당히 상대적으로 고령이시죠. 그리고 탈모 범위가 넓고 그리고 전체를 한 번에 다 이식하기에는 모발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중요한 부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본인이 채취할 수 있는 최대치를 미리 예측을 해서 잘 수술을 받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60대 후반 여성분이 혼용법으로 상당히 진행된 여성형 탈모를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하신 수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